야, 윤식아! 준식! 아, 쟤는 또 연습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야, 진짜. 명아야, 둘이라도 네. 맞춰보자. 네. 5장. 베베는 마리와 작별하고 위기를 모면하지만 독일 전역에 수배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베베는 계속해서 나치를 고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한다. 긴급조치권이 발동되고 수만 명이 공무실로 끌려갔다. 이는 국민들의 침묵으로 용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창백하게 굳어버린 민중이여 들어라. 굳게 닫힌 너의 입술 무엇이 두려운가. 베베, 마리가 체포됐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대로 도망칠 수 없어. 해야 할 일이 있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별한데 너희를 뒤두고 혼자 도망쳐야 하는가. 선선 완료. 동원 서쪽에서 뜬다.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따라떠. 당신과 함께 가고 싶소. 대가가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뮤지컬 봄을 그대에게 2020년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